안녕하세요, URB입니다. 여러분, 제가 밀크터치 신상 팔레트죠. 톤온 섀도우 팔레트, 요거 두 컬러 모두 구매를 해가지고 요거 사용해서 오늘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2호 팔레트 사용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에서 요 1호를 사용해보고 싶었으나 옷을 이미 골랐는데 이게 좀 푸른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2호가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도 2호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고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손목 발색도 보여드릴게요. 1호 투데이 시리얼 보울. 우유와 어우러진 시리얼처럼 부드러운 브라운에 핑크빛 토핑으로 생기를 더한 라이트 핑크 브라운 팔레트. 2호 원모어 핑크 스푼. 뽀얀 우유에 말아낸 베리 후레이크에 영롱한 핑크펄 한 스푼을 더한 소프트 쿨 모브 팔레트. 제가 또 밀크터치 팔레트 사용하는 김에 오랜만에 제가 한때 정말 열심히 사용했었던 밀크터치 쿠션이 이랑 밀크터치 마스카라 그리고 틴트까지 챙겨왔거든요. 그러면은 기초부터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유이크 쿨링패드 사용해가지고 얼굴 열감 좀 살짝 내려놓고 온 상태고 바로 아비브 세럼 발라줄게요. 와 진짜 저는 매번 여름마다 여름이 얼마나 더웠었는지 맨날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번 여름도 저번 주였나? 한참 더워가지고 와씨 너무 덥다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 슬슬 시원해질라나 했는데 아직 여름이 제대로 온 게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제대로 온 여름이 아니었던 건지 아 이번 주 너무 더워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쓰레기 버리려고 여기 베란다만 잠깐 나가도 숨이 턱턱 막히는 게 날씨가 이래도 되나 싶고 작년에 이렇게까지 더웠나 싶고 매 여름과 겨울마다 아니 이렇게까지 더웠었다고? 아니 이렇게까지 추울 수 있다고? 하면서 맨날 그렇게 까먹어 가면서 한 해 한 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림은 제가 요즘 정말 아껴가면서 사용 중인 요 샘플 크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제품이 나온 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저한테 찰떡으로 맞는 크림을 찾아 정말 유목민 세월을 오래 한 것 같은데 드디어 찾았거든요? 드디어 찾아가지고 요 제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을 그날이 오면은 뭐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가 되면은 제대로 언급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 이렇게 작고 소중한 샘플 몇 통째 쓰고 있지? 제가 지금 이 샘플로 연명 중이거든요. 요 샘플 이렇게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흡수시켜서 쫀득쫀득한 피부로 만들어주고 아 이제 해가 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뭔가 찝찝하니까 선크림 빠지지 않고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정말 열심히 사용 중인 드런치 워터멜론 펀치 카밍 선스크린인데 이거 제가 마켓으로 좀 대용량 구매해가지고 친구들한테도 나눠줬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했는데 이제 나눠준 친구들도 고마우니까 사용해보고 나 이거 쓰고 있는데 요즘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런 후기를 조금씩 남겨준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만족스럽다는 걸 보면은 아주 좋은 선크림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주 열심히 사용해줬었던 밀크터치 쿠션 정말 오랜만에 꺼내왔거든요. 그래서 얘 사용해가지고 베이스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깔면서 심심하니까 잠깐 떠들어볼까요? 제가 요즘 따라 지인들이랑 카톡을 하면서 아 나는 택시 잘 안 탄다 라는 얘기를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아 나는 택시를 정말 싫어하지 하고 요즘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택시를 그렇게 안 타는지 여러분들한테 그냥 쿠션 깔면서 뭐 썰이랄 것도 없는 게 뭐 택시 기사님과 무슨 썰이 그렇게 많겠어요. 잠깐 타고 빠이빠이 하는 건데 그래서 썰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냥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미 유명한 것들이 있죠. 뭐 여자가 타면은 골목 안쪽까지 들어가는 거 막 싫어하시니까 눈치 보여가지고 좀 큰 대로변에서 내리게 되고 좀 유명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라서 택시 탈 때 불편한 점? 근데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저도 겪어봤었는데 제가 이제 택시를 탔을 때만 해도 카카오 택시가 그렇게나 막 활성화돼 있진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잡아서 타는 경우도 많았어요. 때는 바야흐로 몇 년 전이냐? 이게 우리나라에 바디 프로필이라는 게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바디 프로필이라는 인식이 없었나? 그냥 그때는 몸 사진을 찍는다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했었던 것 같은데 비가 왔는지 약속에 늦었었던 건지 아무튼 제가 그날도 택시를 타고 강남역을 가는 중이었는데
그 기사님께서는 유독 저의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아가씨는 남자친구가 있는지 남자친구는 몇 살인지 이런 걸 막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아 워낙 옛날이라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고 아무튼 그런 걸 막 물어보시다가 아가씨도 몸 사진을 찍어놨냐? 라는 걸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때는 바디 프로필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바디 프로필이 좀 대중화?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그때는 몸 사진을 찍었냐는 말 자체가 되게 이상하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안 찍었는데요? 그랬더니 몇몇 아가씨들은 자기 몸 사진을 찍어둔다. 막 그 젊고 탱탱할 때 찍어놔야 나중에 늙어서 후회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막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뭔가 되게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막 찝찝하고 그랬었는데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택시 기사님께서 바디 프로필을 물어보셨던 걸 수도 있어요. 굳이 실드를 치자면은 바디 프로필을 말씀하셨던 걸 수도 있고 그 시절에 제가 바디 프로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바디 프로필이라는 게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지만 젊고 탱탱할 때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뭐 기록을 남기는 게 좋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제가 너무 불편하고 좀 그랬거든요. 그 탱탱만 자꾸 머리에 남아있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하셔가지고 택시는 내리고 싶고 근데 우리 집에서 강남역을 가려면은 제가 그 도로 이름을 잘 모르는데 올림픽대로라고 하나요? 기사님 저 여기서 세워주세요 할 수 없는 그냥 대로만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를 달리는 중이라 그냥 아주 그냥 너무나도 불편하게 강남까지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 진짜 택시는 탈 때마다 너무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제가 택시를 정말 버스고 뭐고 다 끊겨가지고 정말 집에 갈 수단이 없다 할 때 아니면은 안 타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사건도 아니야. 너무 짧은 찰나긴 해요. 근데 저희 동네가 저는 계속 나고 자란 곳이 같은 동네거든요. 근데 제가 나고 자란 곳은 서울이 되게 많은 동네들이 그럴 텐데 원래는 산이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산을 개발해가지고 만든 동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덕이 많아요. 골목이 막 그렇게 넓지는 않고 언덕도 많고 저희 집도 이제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저희 집 앞까지 이 운전을 해서 올라오시는 거를 썩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건 아는데 그날은 제가 우산이 없어서 택시를 탔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집 앞까지 갔어야 돼. 나는 우산이 없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가지고 눈치 보인다고 저 아래 대로변에서 내리면은 저는 결국 비를 맞고 집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집까지 가고 싶어가지고 기사님 여기 골목으로 올라가 주시면 돼요 이러면서 막 올라가는데 그 골목을 쫙 올라온 다음에 갈래길이 있는데 저는 좌회전을 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좌회전을 해야 되는 곳에서 차가 이미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살짝 엉킨 거죠. 제가 타고 있는 택시가 살짝 뭐 나와주고 이 차가 간 다음에 저희 차가 들어가던지 아니면 이 나오던 차가 잠깐 비켜주고 저희가 지나가고 나가던지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제 기사님이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기사님이 그 차를 빼주고 있었는지 아니면 저 차가 빼줘가지고 들어가고 있었는지 아무튼 편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기사님이 아 이제 알겠네 아가씨가 나 지금 골탕 먹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구나 이러면서 막 계속 그 장난이신지 아닌지 제가 보기엔 너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아 아가씨가 지금 날 골탕 먹이는 거네 맞죠? 그쵸? 아가씨 지금 나 골탕 먹이는 거잖아 이러면서 물어보는데 진짜로 장난이 아니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무서웠다는 뜻이 그냥 아이고 무서워라 이게 아니라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뒤에 타가지고 아니에요 기사님 죄송해요 저 지금 내릴까요? 이러면서 했는데 뭐 다 올라와가지고 지금 내리면 어떡하냐고 길이나 설명하라 해가지고 집앞까지 가서 내렸어요. 그냥 오는 길 내내 죄송해요 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그렇게 택시를 마지막으로 타고 그 이후로는 제가 택시를 웬만해선 타지 않습니다. 카카오 택시 블루로 부르면은 뭐 기사님들 다 친절하다고 하고 하는데 그냥 이제는 굳이 안 타고 싶어가지고 택시는 제 인생에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기사님들이 다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친절한 기사님들도 계시고 할 텐데
이게 10분의 좋은 기사님을 만나도 한 분의 무서운 기사님을 만나면은 그 기억이 더 세고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는 굳이 앞으로 굳이 택시를 탈 일이 있을까 싶어요. 아무튼 조금 지루하실 것 같은 베이스와 눈썹은 떠들면서 해봤고, 갑자기 팔레트를 꺼냈는데 여기 두 컬러 사용해가지고 눈에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요거 팔레트를 제가 이미 한번 써봤는데 생각보다 더 뽀용뽀용한 라이트한 느낌이라서, 여기 진짜 찐으로 베이스로 넣으라고 있는 요 컬러 있죠? 얘만 단독으로 사용해주면은 눈이 너무너무 하얀 도화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것만 단독으로는 못 사용하겠어서 밑에 있는 음영 컬러와 함께 섞어서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언더까지 가볍게 싹싹 지나가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두 컬러를 섞어가지고, 아무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친구들한테 나 택시 잘 안 타 라는 얘기를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이제 다들 경제적 활동도 하고 나이를 슬쩍슬쩍 먹고 있어서 그런지 택시 타고 이동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친구들한테 나 택시 잘 안 타가지고 라는 얘기를 할 일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냥 말씀드려봤습니다. 이게 뭐 막 그렇게 큰일이 있어가지고 안 타는 건 아니고, 그냥 굳이 타고 나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으니까 안 타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엔 여기 두 컬러 섞어가지고 애교살 슬쩍 깔아볼게요. 애교살에 가볍게 싹 지나가지고, 근데 이거 팔레트가 진짜 이렇게 느껴지나요? 제가 약간 여기 두 컬러를 계속 섞어 쓰는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는데도 이런 뭔가 라이트 톤들이 사용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죠. 저보다 뭔가 뽀얗고 하얗고 막 여쿨라 분들, 아니면은 막 뭔가 솜털 가득한 막 복숭아 같은 그런 봄한 분들은 이거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되게 라이트하신 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을 팔레트로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세 컬러 묻혀가지고 삼각존에 슬쩍 넣어줘 볼게요. 삼각존 음영도 가볍게 잡아주고, 같은 브러쉬 그대로 애교살 그림자도 슬쩍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아까 손목발색에서도 느껴졌겠지만 2호나 1호나 아이라이너 대용으로 넣을 만한 딥브라운 컬러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냥 약간만 음영만 넣어주는 느낌으로 슬쩍슬쩍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콕콕 찍어가지고 최대한 진하게 꾹꾹 눌러 담아주면 이 정도까지 발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만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문득 여러분들의 택시썰도 궁금해지는데, 여러분들은 택시 타면서 불편했던 일 없나요? 요즘은 진짜 달라요? 진짜 택시 마지막으로 탄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나네? 아! 남자친구랑 탄 적은 있다. 1년 됐나? 아니다, 한 2년 된 것 같기도 하고,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마지막 택시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남자와 함께 혼성으로 타면은 별 일이 일어나지 않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택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저희 집 올라올 때 기사님이 막 화내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남자친구랑 초반에 연애할 때는 남자친구가 이제 집까지, 집 앞까지 차 타고 데리러 와준다고 하면은 밑에서 기다리라고 내가 거령하려고 한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이해를 못한 거죠. 아니 차 타고 가면은 금방인데 왜 자꾸 걸어다닌다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 골목 좁고 높고 좀 불편하니까 내가 그냥 걸어다니는 게 편하지 않아? 물어봤더니 하나도 진심 1도 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희 집이 무슨 막 그렇게 오지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골목이 좁고 높다고는 했지만 차가 진짜 한 대만 지나다니는 정말 좁은 그런 도로 아니고, 약간 한 대는 옆에 살짝 비켜주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사람도 걸어 올라갈 수 있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막 꼬불꼬불하지도 않아요. 그냥 쫙 올라왔다가 꺾으면 끝? 막 그렇게 막 제가 몹쓸지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곳에 기사님 정말로 골탕 먹이려고 데려간 거 아닙니다. 갑자기 문득 좀 골탕 먹을 만한 곳인가 싶으실까봐 갑자기
생각나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해봤어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밀크터치 올데이 스키니 앤 롱 마스카라 블랙 사용해줄게요. 얘가 솔이 얇아가지고 한올한올 빗질해주기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사용해줬던 토너 패드로 립밤 한번 가볍게 닦아내고 퍼프로 살짝만 입술 색좀 죽여줄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바웃톤 플러피웨어 블러셔, 이번에 뉴 컬러죠. 마시멜로 핑크 좀 큰 브러쉬에다 묻혀가지고 베이스로 이렇게 넓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다가 요 컬러가 블러셔로 넣기 좋다고 공홈에 써있길래 저거를 한번 깔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베이스로 좀 넓게 넓게 싹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컬러 조심스럽게 묻혀가지고 열심히 털어주고, 이렇게 넓게 깔아뒀는데 요 위쪽 작은 범위에다가 가볍게 슬쩍슬쩍 지나가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요쯤 됐으면 이제 쉐딩을 해주려고 하는데 코 쉐딩 좀 열심히 해주고, 이번에는 브러쉬에 여기 두 컬러 전체적으로 묻혀가지고 요놈의 턱 아랫살, 턱밑살을 좀 빼주도록 할게요. 하이라이터를 코끝에다가 얘만 한번 넣어볼까요? 이게 여기 손에다 보여드리자면은 요런 느낌인데 코끝에 넣어주기 괜찮을 것 같아서 손끝에 이렇게 묻혀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슬쩍슬쩍 지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핑크빔이 아주 대단한데요? 이렇게 코끝에 핑크빔 싹 넣어주고, 이번에는 작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눈 앞머리에다가도 슥슥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웨이크 메이크 파우더 살짝 털어가지고 고숑고숑한 피부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외곽 위주랑 이마 전체적으로 싹 쓸어주고, 아 저는 요 라인에 땀이 정말 많이 나가지고 앞머리가 자꾸 달라붙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마 특히 열심히 이렇게 처리해주고, 이제 립 발색해줄 차례인데 여러분, 이 지효님 메이크업 튜토리얼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 튜토리얼대로 따라하면은 너무 허옇게 뽀용해져가지고 아이 메이크업은 못 따라했고, 밑에 보면은 쿨타임베리 틴트를 사용했다고 써있어가지고 저도 챙겨왔어요. 그래서 요거 사용해가지고 입술이라도 지우님을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한 겹만 깔아줄라 했는데 뭐야, 또 입술이 너무 쫀득해 보이는 게 욕심이 나가지고 반짝이 한 번만 더 이렇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모두 마쳐봤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횡설수설 떠들면서 메이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저의 썰 아닌 썰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영상 시청하는데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었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할게요. 저의 요 메이크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거나 리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